안녕하세요, 박동현입니다. 2018년 590 제1순환 5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의 원무적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워낙 중요한 주제인데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를 하지 않았죠. 누구나 다 준비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지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좀 하해 주셔야 된다. 자, 여기 봅니다. 요구조치의 대상 역격과 관련해서 처분성이 문제되는 거죠. 국민권익조치의 처분성을 검토하고 의뢰항변. 근데 이거 주의해 주십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 항변 관련된 건 지금 가정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 항변 내용 쓰면 안 됩니다. 자, 국민권익의 불이익적 원상회복 요구조치의 처분성. 목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자랐네요. 자, 처분계를 먼저 이렇게 써준 거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요, 좀 더 풍부하게 썼죠. 자, 이게 최근에 이제 판례가 정확하게 이렇게 상대방과의 불이익과의 결련성, 관련 법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즉, 사업포섭 할 때도요, 관련 법률을 통해서 이러한 권익의 요구조치에 대해서 보면 뭐 그 불이익 추정해 주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형벌 규정도 있고 이걸 통해서 관련 법률에서 이런 불이익 조치가 되어 있다면 이런 요구조치는 단순한 그냥 내부적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야기하는 청성이 있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써줘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사내 부패방지법, 국민인권위법 관련해서 관련 조문 내용을 써줬죠. 뭐 90조 이런 조항도 있고 또 추정 조항도 있고 자 이런 규정으로 볼 때 이런 요구 조치는요 상대방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관련적으로 보면 의무를 부과시키고 이 의무를 불행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추정 규정 또는 형벌, 과태료 이런 규정들이 있죠. 따라서 처분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의뢰 항변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국민권익위가 나오면 권사 읽어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별도로 질문이 더 추가된 겁니다. 실제 시험임이라면 권사로 포섭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시험 문제를 가정적으로 낸 건데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뭐 처분성이 어쩌고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가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해 주십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가사행정이나 처분에 대해서 썼어요. 이렇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요, 권고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지금 2018년 행시 시험 문제에서 나왔죠. 행정지도입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처럼 가사 행정의와 처분의 관계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썼는데 이건 좀 약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좀 압축을 해주는 게 좋겠고 만약에 권사로 왔다면 권사의 처분성 여기는 좀 늘렸어야 되겠죠. 학설을 지금 이름만 썼는데 뭐 차라리 여기를 줄였다면 이 학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는 게 좋았겠네요. 특히 이런 설에서 주장되는 부정설 즉 실태파산 개념설에서는 부정설 또는 이원설에서는 이에 준한 행정장애를 포함시켜서 긍정하는 견해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합성행위로 보고 이때 권력적 속성에서 수인함행의 성격을 수인함행의 성격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화상 행정이와 처분 이 논의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고라는 내용이 나오면 권고의 법적 성질부터 써주면서 법적 성질에서 행정제도다 행정지도의 처분성 또는 이 행정지도를 권사 또는 비권사로 봐서 강제력이 수반돼서 권사로 나는 보겠다 또는 비권사로 보겠다. 웬만하면 권사로 봐서 이런 쟁점까지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이런 논리구조를 좀 기억해 주십니다. 따라서 강화사 행정지도인지 강화사 행정지도 두 번째는 이런 행정지도라면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처분성이 오죠. 물론 이걸로 그냥 결론 내도 좋습니다.
근데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처분성 인정되는지 이것만 써줘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권사로 뺐다면 뭐 권사의 처분성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권사의 처분성보다 더 특수한 논의가 있을 때는 특수한 논의를 위주로 써주는 게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성남의회의 원무적 격에 대한 내용이네요. 일반론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국가기관의 원무적 격 좋습니다. 근데요, 국가기관의 공익침해, 이게 지금 안기창의 공익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행정기관의 권한침해 이렇게 써보는 게더 좋겠네요. 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국가적 공권의 침해. 물론 이런 국가적 공권은 공익과 연결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국가기관의 일반적 조치로 결국 공익이 침해됐다 말하면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논문에 그렇게 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타 국가기관의 국가적 공권 또는 타 국가기관의 권한 침해에 이뤄졌을 때 이런 권한 침해까지 이런 주관적 공권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개인적 공권에 국가시킬 거냐?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 공권, 개별적 공권으로 볼 것이냐? 그냥 개별적 공권으로 본다면요. 그러면 국가적 공권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개인적 공권에 국가시킨다면 국민의 사익으로 한정될 겁니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행정 권한에 침해됐을 때, 타 국가기관의 일반적 조치로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 권한에 침해됐을 때,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익이 침해된다는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해 주세요. 암기장에서도 행정기관의 권한 침해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컨대 잘 썼네요.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기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 써줬습니다. 일단은 판례로 가는 게 좋겠어요. 판례로 가서 판례에 따라서 사안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다수의 견해는 소개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만 국가기관은 당사자 적격이 전제된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런 원고적 기분을 부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소개만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지 쓸 때요. 답안지 쓸 때, 예를 들면, 내부 심사 조정과 관련하여 쭉 내용 쓰고, 두 번째, 권한쟁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세 번째, 기간 수능과 관련하여, 목차가 되는 말을 문두에다 이렇게 빼주는 게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자, 별도 목차를 잡지 않을 거면 목차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빼줘서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은 답안지가 된다. 이런 답안지 스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처분 개정이 포섭될 수 있는지, 강화상 행정지도 잘 찾았는지, 강화상 행정지도에 해당되는지, 행정지도라면 그 법적 성질이 권사인지 또는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한다.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국민권익의 요구조치 처분성 줄곧 치사의 대상격이 충족되고 상당히 잘 썼네요. 보기가 좋네요. 이 목차가 항변에 따른 대상격격 충족되고 목차가 아주 좋습니다. 보기가 아주 딱 좋게 그렇게 쓰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행정부의 의의를 써줬어요. 행정지도란. 근데 의의를 써줬으면 의의에 맞게 사안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사안의 경우 이런 지도, 이런 권고는 지도 권고, 행정지도에 해당되는 바, 이런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이렇게 좀더 분명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지도의 처분성에 관한 특수한 논의를 써줬네요. 좋습니다. 판례는 원칙상 행정지도의 처분성 일관성이 부정된다. 처분에 판례 문구가 있으면 문구를 좀더 정확하게 써주는 것도 좋겠어요. 권력적 사신행위 처분성을 쓰지 않고 지금 행정지도로 가서 처분성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킬로 봤을 때 질문의 취지에 보면 권사를 좀 묶고 있으니까 권사까지 빼주면 좋을 듯 싶어요. 이런 논의도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사실은 실제 행정지도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위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권사보다는.
그래서 권사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뭐꼭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만약 권력적 사신행위로 본다면 처분성에 문제가 될수 있다. 법적 성질에서는 처분성 위주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행정 지도가 비권력적 사신행위인지 권력적 사신행위인지 이런 논의를 좀 쓰면서 권사로 봐서 권사의 처분성까지 쓰면 관련된 쟁점, 굵직굵직한 쟁점을 다 논의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제한적 긍정서로 들어갔어요. 조문 포습은 상당히 좋네요. 조문 포습을 이렇게 포습의 삼박자를 갖춰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잘 썼어요. 권사의 처분성을 좀 빼먹긴 했지만 행정지도의 처분성에 관한 특수한 논의를 썼기 때문에 좋은 답안지입니다. 자, 업무적격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사자 명령 인정 여부. 당사자 능력 관련해서는 우리 어제 배웠죠. 8조 2항에 따라서 민소법 51조 52조가 준용된다는 거. 이거 써주는 게 좋겠네요. 민소법 51조 52조 준용된다는 거. 자, 이 내용까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적격. 자, 일반어는 압축적으로 썼어요. 목차로 써주셨, 뭐 이렇게 압축해도 돼요. 국가 등의 업무적 경험만 늘렸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점을 만약에 생략했다면 이런 문제점에 쓴 내용은 쟁점의 정의나 또는 검토미의 소개를 해서 써줘야 됩니다. 한번 검토미의 소개를 있나 한번 볼까요? 판례 정확히 잘 썼어요. 왜 문제가 되는지를 써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된다? 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을 이렇게 국민의 개인적 공권이 사익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주관적 공권 특히 개별적 공권을 포함하는 걸로 봐서 이런 개인적 공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공권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 공권도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는 뭐가 있어요? 당사자 능력이 있죠. 왜냐면 왜 있어요? 당사자 능력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8조 2항에 따라서 민소 51조 52조가 준용된다고 했죠. 따라서 민소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자연인 법인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52조에 따라서 비법인까지도 이제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법인 관련해서 행정실체인 국가나 지자체는 공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자 능력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분명히 좀 밝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포섭 잘했습니다. 소송참관은 뭐 아직 안 배웠는데 시험에 냈습니다만 제3자 소송참관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목차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변별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3자 소송참관에서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요건이라든가 절차는 조문에 다 있어요. 나중에 보면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가장 중요해요. 참가인의 법적 지위를 쓰는 게 핵심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법적 지위에 따라서 할수 있는 소송 행위. 이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맞게 사안 포섭을 해 주면 됩니다. 뭐, 갑은 따라서 뭘할수 있고, 뭘할수 있고. 이건 나중에, 여기는 변별력이 크지 않아요? 거의 뭐, 베끼는 문제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좀 가볍게 쓸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은 국가의 업무적격을 좀 검토했네요.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장에 대한 국민권익의 이런 조치는 질문에서는 항변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 이런 항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지도나 권력적 사신행위에 관한 내용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국가의 업무적격 관련해서는 8조 2항에 의해서 민소법 51조 52조가 준용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그 자체 소송 능력도 있고요.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걸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은 그런 능력이 없다. 이런 국가기관 중에서는 행정청 같은 경우는 13조에서
국민의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적격 중 피고 적격을 인정했으나 원고 적격에는 이런 피고 적격에 관한 특별 규정은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법 논리로만 따지면 당사자 능력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는 당사자 적격으로서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것이나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에 불과한 자는 공범인이 아니죠. 그리고 비법인도 아니에요. 비법인은요, 사회적 실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하고 있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등록만 안돼 있는 겁니다. 법인 등록만 안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따라서 국가기관은 비법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 적격으로서의 원고적격도 없다는 게 지금 학계의 견해입니다. 뭐 거의 다수결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판례로 일단 가주셔야 판례로 사안포섭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에서 말하는 세 가지 포섭을 꼭 해줘야 된다. 즉, 행정부 내부에서 내부적 심사 조정이 가능하냐. 이걸 위해서는 직근 상급기관, 공통된 상급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권한쟁의가 가능한지, 이때는 헌법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기관소송이 가능한지, 기관소송의 가능성은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포섭을 정치하게 하는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타국가 기관의 요구 조치로 불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게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논문들을 보면 좀 논의를 합니다. 타국간의 기관의 이런 요구 조치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처분성 인정될 수 있겠느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일단 목차를 정확히 잡아주고 그냥 판례를 쓸때 이번 그 답안지에 있는 그 판례 내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불이익과의 관련성, 그 다음에 상대방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이 판례를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